저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. 성적 향상상이라는 학교에는 이런 상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직인을 만들어서 영어 교사 상을 주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이 학생은 중간고사보다 그냥 1점이라도 오르면 전부 다 제가 이렇게 직인을 찍어서 이렇게 상장을 줬습니다. 그러면 실제로 중간고사 때 19점 맞은 아이가 20점 맞았다. 그래도 이 성적 향상상을 받는 거예요. 왜? 1점 향상됐잖아요. 그건 팩트잖아요. 그렇게 제가 아이를 격려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했습니다.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마음,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두셔야 한다? 내 아이의 과거에 두셔라. 그러시면 정말 집안에 평화와 행복이 올 겁니다.